사정사정이셔서. 네, 그때 봤는데 없던데. 대표님이시죠? 저, 네, 간편하게 말씀주세요. 네. 누나라고 해주세요. 누나. 누나. 중고차의 전문가이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그래서 오셨습니다. 진짜로 차를 사고 팔고 이걸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사실 모든 영업을 제가 다 직접 해요. 제가 모든 차 상담 전화, 그리고 모든 출고는 다 제가 해요. 그러면 이 차. 도대체 중고차 차점 설명해보시는 차장이 SUV 지금 좋은 편이어서 더우니까 차 타고 네 저는 진짜 더웠어요 잠깐 타고 아 보세요 내가 더운데 왜 여기다 차장의 과정이 어떻게 된 것도 궁금한지 여성 시각으로 봤을 때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이제 표적으로 BMW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보통 남자 차인데 남자 차인데요? 네 그러니까 남자 중에서도 약간 옆집 아저씨들이 타는 나 되게 투근한 왜 나야? 결국 아저씨는 예쁜 누나하고 나는 옆집 아저씨 한다고? 야 이런 얘기야? 저 몰라? 이 작가님 연락처 좀 이거 뭐 푸실 것 같아 이거 오는데 벌써 천만 안 돼 차는 어떤 차부터 아저씨 차예요? 완전 개인 의견이 나지만 비싼 차 있죠? 그래도 상당히 좀 젊은 느낌 투자 좀 젊은 느낌 SUV 빼고 제네시스 아저씨 차라고 제네시스가 아저씨 차라고? 근데 왜 양이가 아저씨 차를 통해서 그 법인 임원 느낌의 차 제가 처음에 집 팔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아빠 차 가지고 나온 것 같아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대신 돈 많은 아저씨 차 너무 담겨서? 지금 그래도 한번 빌려볼까? 이런 느낌인데 맞아 아니 질문 좀 소렌도 어떻게 중고차 가격 방어 괜찮아요? 옆에 계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소렌 가까방어율 1위 차량이야 통계도 저희가 통상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거의 사이트 그게 통계라든지 그럼 소렌도 자체가 3년 차 있을 때 저는 이제 가끔 가성비 좋은 중고차를 살 거예요 그러면 3년 차 걸 살았고요 그 이후에 청소년차 수요지까지 단가 유지를 쓰고 있다가 그다음부터 되게 소폭씩 떨어지거든요 아 그러면 3년까지는 제일 싸게 사세요? 제일 단가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3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소렌도가 3년 정도 지났을 때 얘가 75%가 넘어와요 신차가를 계산하면 진짜 소렌도 팔아도 손이 안 보는 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5천만 원 정도 있잖아요 이 차 얼마나 됐다? 이게 월 그러니까 매입하는 금액 말고 향후 손해가로 본다고 하면 4,800? 제가 궁금한 건 그 색상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어떤 물질적 계열이 아니라 그 블루? 무슨 블루? 왜 이런 색상을 선택하셨을까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 아니 뭔가 나이가 많아요 저보다 비슷한데요 하이브리드 느낌이 좀 낯선 느낌이 있었어 아하 하이브리드스럽고 뭔가 좀 새로운 차 느낌도 좀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했는데 그런 색깔의 차는 정말 아저씨 같지 않아요? 저는 소렌도 아저씨 같지 않아요? 아저씨 같아 약간 좀 뽐내고 싶은 느낌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가 차체의 윤곽도 좀 더 들어가고 예쁜 색인 것 같아요 요 차를 잘 꺼내는데 가장 적합한 색이 있어요 모든 분들한테 귀신이 계시는 지구 독자라고 피디님도 편집하면 안 돼요? 말씀드릴게요 백치미를 막 흔들면서 말씀하고 계셔 마치 나 근데 박사라고요? 무슨 박사세요? 찌그러지면서 계속 이 부분이 주름이 생겨요. 근데 이 차는 이 가장자리가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평평한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만약에 하나의 패턴을 이용했으면 이 주름이 더 심했을 거예요. 주름이 더 두꺼운 가죽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